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신교실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식사 가격은 2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사랑북카페에서 세상을 빛으로라는 주제로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불시운동 대표이신 마상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모로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다락방과 함께하는 새생명축제가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영혼을 위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후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에 새로운 영어 통역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ESCC 트랜슬레이션을 접속하시고 주보 이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오디오 패치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 실행하시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4주간 매주 오후 1시 20분에 순장반실에서 제20기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영화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통계서가 필요하신 분은 헌금통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받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의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고 신청자의 영문 이름과 교인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